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어머. A song that I can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they made out of real things. 아우 더워요 요즘. Shoebox of photographs. 어머. 어머 저기 다리를 올리고 지금 제가 하체 구동이 있어서. 아 트루디야? 네. 아. 저 레깅스 신고 자요. 근데 왜 혼자 자고 있어? 그러게. 무조건 굿모닝이고. 어머. 무조건 너무 배고파. 어머. 아 어디 밖에 계신 거야? 화이팅. 오늘 제발 화이팅. 아. 바이 베이비. 어머. 강아지. 보더콜리예요? 네. 아, 보더콜리. 두 마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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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비 베이비. 데니야, 에피스 주스 마셔. 아, 멍멍이들 주는 거. 아, 아이들 거. 데니, 에피스 주스 마셔. 네. 데니가비. 되게 독특한데요? 각방 쓰시나요? 근데 왜 각방을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제 침대가 좀 불편하대요. 저희 안방에 큰 침대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게. 아. 8개월 차에... 굉장히 빠르네. 잘 잤어요? 오, 존댓말. 밥 못 먹어? 물어봐. 삼겹살과... 삼겹살 할까, 목살 할까? 아침에? 삼겹살이야. 그거야. 이 집은 아침부터 고기. 그러네. 삼겹살을 있잖아. 응. 양념게장에 찍어 먹는 거. 아, 끝내주지. 그거야. 농기 씨. 어머. 뭐? 그냥 그래요 원래. 오빠는 눈을 뜨면 바로 컴퓨터 실로 가요. 하루에 진짜 10시간 이상씩 하셨어요. 아, 가서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그냥 확인하는 거죠. 어머! 오, 저건! 야. 네, 요새는 보통 24시간 컴퓨터를 켜놓습니다. 14조가 뭐야? 아니. 돈을 저렇게 벌고 계시네. 진짜로? 부자다! 부자예요, 부자! 아, 내 건데. 트루디가 생각보다 잘한다. 요리 되게 좋아요. 어 진짜? 어 미나리 삼겹살. 나오슈. 어. 어머. 어디라고? 운경? 안 나오면 이제 저때 열받는다. 어 먼저 먹는구나. 넌 보는데 신경질이 나네. 안 나오니까. 오빠 밥 다 됐어요. 오빠 밥 다 됐어요. 아 미나리 삼겹살 너무 식구가 맛없는데 저거. 아빠 데려와 밥이야. 아빠. 어머 어머 알았다. 오 똑똑해라. 진짜 말 똑똑해요. 아빠 나오래 아빠 나오래. 어. 어머.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지. 아 배고파. 맛있겠다. 응. 잘 먹을게요. 잘 먹으세요. 잘했다. 어, 어머. 와, 근데 맵다. 좀 매콤하네. 매워. 이렇게 먹으면 하나도 안 맵다. 어머. 맛있다. 귀엽나 봐. 역시 8개월이라 스윗하네요. 그래도. 먹다가 들어가?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100원 모자르다. 모아가야지. 협곡 속으로 들어. 오. 트루디 일 많이 한다. 하루에 거의 만 칼로리 태우는 것 같아요. 오. 피해주고. 아우, 사람 살려. 냉장고 청소 다 했고, 다름 아닌 지금 해야 될 건 이사 짐 정리야. 어머, 어떡해. 저건 진짜 큰일이야. 혼자 뭐해? 혼자 뭐하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나야. 오빠, 이거 어떤 게 해야 돼? 이거 이사 갈 때 이 3번을 버릴 거야. 좋지, 좋지. 반응은 다 해줘. 고수네. 왜냐면 여자들이 반응 안 하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해? 게임하고 있는데. 또 짜증낸다. 또 짜증낸다. 어머. 이사가 코앞이야, 오빠. 아니, 불만이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와줬으면은 불러줬으면,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잠깐 와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나고 뭐 기분 좋게 가겠죠? 하루 종일 하는데 어떻게 끝나고 가? 제 말이요. 나 답답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끝나면 오빠 이거 끝나고 도와줄 수 있어? 언제 끝나냐? 그 한 판이. 한 판이요? 한 10분? 20, 30분 뒤면 끝나죠. 근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해야 된다고 30초 동안 시간 있으니까 이거 도와줄 거 딱 말해라고 해요. 어머! 그럼 나는 급해가지고 이거부터 뭘 해야 될지 하면서 막 조급해하다가 30초?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간다 이러고 가요. 로딩 시간 있거든. 그 게임방에서 진짜 박혀있어. 자. 일로 와, 너. 이거는? 응? 이거. 그것도 좋지. 뭐? 좋지가 무슨 뜻이야? 나 좀 죽어라. 나 좀 죽어라. 죽어. 죽어. 제발 죽어. 너네는 날 이길 수 없어. 살려주세요, 진짜. 죽어. 와, 딴 세상이네요. 아니, 오빠, 근데 지금 컴퓨터 한 대, 두 대, 세 대잖아. 근데 이사 가는 집이 그렇게 막 엄청 넓은 집이 아니니까. 이 모니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눠야지. 어떻게 나눠? 필요한 친구들한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가져갈 거잖아, 오빠. 그 나눠줄 안 가져가. 어차피 거기서 뭐 많이 안 쓸 거잖아. 그 나눠줄 친구들 없잖아. 친구가 왜 없어? 많아. 거기 컴퓨터 안에 친구들밖에 없잖아. 아, 있다니까. 어머. 이제 이 게임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서 근데 우리 인간 세계를 쳐다보자. 그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데 오빠. 솔직히 지금 리모델링이나 뭐 진짜 가구 버리는 거, 스티커 사는 거, 막 옷 정리하는 거, 저기 박스 정리하는 거, 뭐 욕실 정리 화품한 거야? 피난다. 어머 세상에. 근데 이사는 나 혼자 하냐고 오빠. 어머. 귀에 피난다고? 물어볼게. 진짜 이사 나 혼자 해? 피난다. 피. 이사 나 혼자 하냐고. 피 좀 가져와, 얘들아. 소기의 경읽기 마무리.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지금 처음으로 도와달라 그런 거? 어머.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안 도와줘? 어머. 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 이게 이래서 난 이랬으면 좋겠어서 이걸 하자. 디테일하게 저한테 설명을 하면은 제가 들어줄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진 않고 또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엄청난 큰 막 도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상의를 해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그냥 그런 작은 바램일 뿐인데 결혼이란 게 둘이 함께 하는 건데 저는 저 혼자 하는 뭔가를 다 혼자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지금 이상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머 어디서 둘인 얘긴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아니, 내가 얘기하라고 했지. 아니 이삿날 당일날 이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알아, 이사는 알아, 근데 아 들어봐 이사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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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이대은 씨. 우리 대은 씨는 홍소범 씨 같은 사람 만났어야 돼. 아니 왜냐면 아까 트루디한테 귀엽게 보이려고 했는데 트루디는 전혀 귀여워하지 않는데 홍소범 씨는 오, 너무 귀엽다. 귀엽잖아. 러브라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아니, 내가 얘기하라고 했지. 아니 이삿날 당일날 이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알아, 이사는 알아, 근데 아 들어봐 이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오빠. 어. 그리고 내가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건 오빠가 지금 근 5년 동안 말해서 되지 않은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약간 조급해. 맞아요. 짐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네.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리모델링한테 전화 올 때가 되게 많아. 어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거 다름 아닌 에어컨 전화하기. 이런 것도 오빠가 안 하잖아. 그러네. 이런 것도 오빠가 안 하잖아. 어머, 어떻게 쟤네들 눈치 보는 거야? 강아지들도 알아. 애들 다 알아요. 어머, 다 알아요. 에어컨 왜 전화하는데? 이전 설치해야지. 오빠가 이거 막. 목 아프겠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목 아프겠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 본인만의 그 딱 포인트가 있네. TV 도와주세요. TV 설치 이전 검색해가지고 오빠가 한번 해봐요. 기다려봐. 속이 터지는 거야. 지금 애들이랑 간식 먹고 있거든. 욕 많이 먹겠는데 나. 어 많이 먹을 것 같아. 트로디가 지금 너무 대단하다. 우리 언제 이사라고? 20, 28, 29, 30 이렇게? 그럼 아직 전화 안 해도 된다. 어머.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까먹어. TV랑 에어컨이랑 지금 난리가 났대.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돼. 아직 빨라. 내일쯤 하면 돼. 에어컨 맞아. 미리 해야 돼요. 한 달 걸려, 진짜. 그래도 충분하다. 오빠, 그냥 지금 시간 될 때. 지금 시간이 없어. 어머. 뭐 해야 되는데? 게임해야지. 어머, 어떡해. 너무 지금 난 내일 공연이야, 오빠. 어머. 당장 지금 9시에 나 라이브 커머스까지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생색이야? 그 자체야. 별거 아니잖아. 어머. 별거 아니잖아. 아. 내가 저렇게 얘기했었나? 거의 약간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몰랐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저한테 그 정도로 표현을 하진 않아서 이렇게 속으로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이렇게 얘기 과장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정도까지 불만이었나? 근데 그게 게임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야구를 한다 그러고 이러면 지금 타이밍이 좀 그런 시기네. 기절이야. 아, 맛있겠다, 여보, 이거. 어? 진짜로. 이거 버리는 거야? 아,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이거 넣는다. 아, 기가 막힌다.
나 내 할 일 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공부 안 되는데. 뭐야 여보? 왜 찾아 오빠? 내 할 일 해. 나 마일리지 적립해줘. 아 지금? 어. 이따가 천천히 할게. 나 아 눈이 너무 아파. 그리고 여보 나 그 세금 내는 거 그것 좀 당신 확인 좀 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송금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하루 이틀 못 잔 게 아니라 거의 한 3, 4일 정도를 너무 잠을 못 자서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눈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거 알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맛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진짜 잘하네 라이머. 아 어. 아,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고성 앞바다에서 뛰어놀던 그 대군데 어 고성 바다에서 내가 집에 데리고 왔어 이렇게. 아 운동을 했더니 진짜 잘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밥 먹는 동안 잠깐 잘까? 어? 아니야, 구경해. 너무 부드러워, 진짜. 나 너무 피곤해. 아, 눈이 너무 아파. 그럼 내일 3시에 레슨 가능한 거야? 아니, 근데 눈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해. 그러네. 하네요.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좀 봐줘. 그럴 땐 정말. 내 얘기 안 듣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아 와이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구나를 지금 알았어요. 제가 관심 없는 얘기는 이러면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어? 당신 오늘 뭐 한다 그랬지? 오빠 회사 가니까 난 그냥 내 취미 생활 해야지. 그 마일리지 까먹지 말고 좀 해줘. 전혀 안 들어주는구나. 끝까지 시키네, 끝까지 시켜. 알았어. 안 까먹어, 절대. 내가 해야 되는 게 또 뭐야? 없어, 일단 그 마일리지 적립 좀 하고 그 세금 보내야 되는 거 좀 체크해봐. 그리고 아니, 그 진짜로 종합검진 좀 빨리 정리, 날짜를 정리해보라니까.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나, 지금. 먹어도 요즘 살이 안 찌고 이상해, 약간, 진짜로. 아니, 자기가 하면 되지, 얘야. 그럼 마일리지 적립하고 건강검진 잡고 세금 내고 ABC2 회식하는 것도 장소 잡아달라며. 전에 뭐 어디 호텔 괜찮은 데 있다 그랬잖아. 날짜 가능한지만 한번 체크 좀 하고 되면은 예약 좀 해놔. 하루에 육아를 챙겨주고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고 뭐 가스 고치고 뭐 물 새는 거 고치고 어머! 심지어 은행 업무, 병원 업무, 대박. 본인의 가족 업무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하니까 비서죠. 여보. 어? 갔다 올게. 그 오빠 일정 좀 몇 개 적어. 목요일 날 프로듀서들 라운딩 오전에 있고 금요일 저녁도 어쨌든 그 뮤지컬 그 대표님 있지? 그분이랑 저녁 식사했어. 21일 날 원영의 승재랑 라운딩 있고. 아, 라운딩 많이 나가시네요. 이날도 나 라운딩 인식 있지. 오빠. 골프 선수인 줄 알겠어, 일정 보면. 다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8월 달에 3분의 1은 집에 없네? 밥, 골프, 사우나, 낚시 그런 것들이요, 주로. 특히 밥을 먹고 뭐 술을 마시고 하는 약속들도 사업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남편은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내지는 않는구나라는 결론이 들긴 하죠. 업무 처리한다. 오, 오, 손봐!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오, 진짜. 빠르시고. 일할 때는 또 모습이 다르네. 아, 네. 거기 한 5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나요? 네네, 5번 수용 가능한 룸 있습니다. 일단 예약할게요.
전화 통화가 길어지고 있으니 어디 뭐 관공서 전화하고 이러는 게 엄청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일 기다려 막 3분 5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통화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어. 아, 네. 저 건강검진 예약하고 싶은데요. 거의 빠른 일자가요. 10월 27일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불가피하게 내가 진짜 요번에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그래서 근데 진짜 이번 앨범은 안 어떻게 봤네. 보면 진짜 연결이 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내가 없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연습을 해본 것 같아, 그죠? 외국이니까 사진을 보내고 영상을 보내면 잠깐 와이프한테 전화 왔네? 여보 일단은 건강검진 예약했는데 지쳤어. 10월 27일이고 7월 27일? 10월 아 10월 27일? 그대가 가장 빠른 날짜야. 아,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AB6IX 회식 예약했고 보험료 청구했고 마일리지 정립됐고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오케이.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와 안 고마워요? 아니 제가 너무 당연해. 제가 아니 집중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앞에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빠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지. 집에 가서 하셨겠죠 당연히. 아, 오빠. 어. 일 끝났지? 어. 아, 내가 웬만하면 부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거운 거라 들고 갈 수가 없어. 어? 끝났으면 나 좀 태워가. 일단 뭐 출발하면서 그럼 문자할게. 뭐 최근에 저희가 좀 같이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남편이 시간이 있는 걸 아니까 남편 불러서 좀 서프라이즈로 둘이 같이 커플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서 좀 용기를 내서 남편을 불러봤죠. 오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뭐 짐 어디 있어? 아 이게 다 내 짐이야 오빠. 오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다. 이것도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이거 처음 보지. 그러니까 오빠가 보고 이런 게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만들자. 아 이거 진짜 만들라고? 해보자 오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설마 그것까지 만들자 그럴 줄 몰랐죠. 이봐 안 좋아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어머 화내 그래도. 야 말을 안 하면서도 하기 싫다라는 걸 한껏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리니? 얼마나 되게? 요만큼 요 두께 될 때까지 밀어낼 거 같아. 그 두께가 이미 된 거 같은데 지금? 아니야 나 하자 말. 지금. 제가 즐겁지 않으면 저는 표정에 다 티나고 하는 사람. 입이 나왔어요 지금 좀. 아니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걸 지금 왜 이걸 나만 좋은 건가?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됐습니다. 던졌어. 혼자서 행복하게 할래? 같이 행복하게 할래? 하면은 같이 행복하게 하는 게 200배 더 좋죠. 근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항상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항상 하는 건데 너무 재밌지 않았어, 오빠? 아니, 이거 뭐 생각보다 왜 오는지 알겠어, 당신. 그치,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알겠지. 그리고 내가 엄청 기뻐하는 표정이 보이지 않아? 오빠가 그렇게 같이 해줘서 내가 엄청 좋아한 거야. 오빠랑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느낌을... 갑자기 그걸 하자고 깜짝 놀랐잖아. 미리 얘기하면 안 하니까.
근데 너무 잘했어, 오빠. 빨리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갖고 그냥 했는데. 빨리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갖고 그냥 했는데. 아, 근데 오빠는 표정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뭐 싫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죠. 아우, 그래서 무표정이니까 이 재밌어 하는 건지 억지로 화를 참고 있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 진짜 안현모 씨도 되게 남편 눈치 보고 있구나. 나랑 똑같네. 너. 오빠가 좀 즐거웠다고 재밌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진짜. 아, 이러니까 혼자 하지. 같이 안 하려고 그러지. 둘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걸 하면 뭔가 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할 의지가 있어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있으면은 뭔가 내가 더 즐거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당신 눈치를 너무 보고 해야 되고 이런 게 나도 싫고. 눈치를 너무 보고 해야 되고 이런 게 나도 싫고. 무슨 눈치를 봐. 일주일에 몇 번씩 라운딩 가고 낚시 가는 사람이 뭐 눈치를 봐. 아니, 그래도 눈치를 보고 하지. 그걸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편하게 하려면 더 많이 잡았지. 그게 아니. 너 매일 가게 그러면 매일 월화수목금 또 사업도 안 하고 낚시 가고 골프 가게?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스케줄을 잡을 때 항상 당신을 아우,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달력이 건데. 꽉 차 있는데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달력인데.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에 전 다 내려놨어요. 취미생활 다 해야지, 일도 해야지, 챙길 사람 다 챙겨야지. 엄청 바빠요. 아니, 원래 대부분 부부들이 그렇지 뭐. 안 그래. 같이 저녁 먹는 부부들도 많아. 우리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왜 못 먹어? 오빠 늦게 오니까 못 먹지. 아니,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어. 그것도 인정. 그것도 사실이긴 해. 그래서 진짜 나는 뭐랄까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즐거울 수 있고. 본인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는데 마침 나도 그게 즐거우면은 같이 하고 싶어.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룸메이트 이상의 부부가 되지. 그렇지. 룸메이트 이상의 부부가 되지. 잠만 자러 오는 거잖아. 아니, 무슨 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뭐 진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 모르겠어. 우리가 같이 좋아할 만한 게 있을까? 우리 29년 차 한 침대만 쓰고 있어요. 아, 멋있어요. 그럼. 걸렸어. 6시예요? 아, 늦었어요. 늦게 일어났어. 아, 어떻게 늦었네. 아, 잠깐만. 어딜 가야 돼? 저 아침 방송을 해서 매일 일찍. 아, 매일. 아. 저는 보통 새벽 3, 4시쯤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혁 가수는 6시에 일어난 다음에 기상 시간이. 아침마다 잠들만 하면 막 알람 소리에 막 그다음에 여기저기 불 막 켜고 다니는 거야. 난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불 켜고 싶겠어요? 저도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아니 무슨 이래 내가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식구가 많아요. 그게 이제 대가족의 장점이자 단점.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없으니까 한 방을. 지금 이렇게 제가 참고 사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아유, 언제 저렇게 또 몰래 했어? 아유. 나 원래 맨날 몰래 해.
그냥 문 꽝꽝 열고 자. 하지 마. 이거 진짜. 자다가 어유 잠이 막 쏟아질 만한 그 시간에 항상 그래. 그럼 좀 일찍 주무시면 안 돼요? 내 말이. 아, 이제 생활 패턴이 40년이 새벽에 자는 습관이 있어. 안 고쳐져요, 그건. 그렇지. 일부러 제가 편히 자라고 안 거실에서 시간 보내. 아니지, 같이 자는 게 나아. 제가 잠 들만하면 들어와가지고 씻거나 뭐 하면 아, 똑같이 그런 서로 거예요. 서로 불편하네. 아. 나는 원래 들어와자. 불도 안 켜. 잘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자. 거짓말 좀 하지 마. 무슨 또 그래. 아, 두 분 다 제대로 숙면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자, 지금 조금만 봤는데도 계속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제 전화벨 소리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머 어머. 어. 나? 아 좋지. 어, 신났어. 어머. 알았어. 오케이. 아. 신났어 이제. 아, 저게 지금 운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몸 풀면서 스트레치. 원래 나이 들면 무료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걱정하지 마. 아유. 어? 같은 동네 주민. 아. 어우, 이렇게 우중충함이 화면이. 갑자기 불화가 답답하게 치네. 아, 이번엔 당구 한번 치자고. 특히 우리 연예인들끼리 한번 붙이자. 이렇게 해서 넷이서 이제 친 거죠. 야, 당구 개인 큐 때까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사실. 아, 저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 일주일이 부족하고 손가락이 부족하고. 친일가 몇 개 이런 거는 해본 적도 없지만 제일 먼저 한 게 공놀이야, 야구. 예. 콕놀이야. 산놀이야. 우와, 멋있다. 산놀이. 큐놀이야. 휠놀이야. 이거 한 잔 그때마다 해줘야지. 근데 술놀이야. 술놀이야. 제가 느낀 건데요. 남자들은 특히 자기가 혼자 노는 거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익숙해지고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게 막 놀다가 마지막에 결국 술 찼잖아요. 결국에. 정답. 재밌게 놀다가. 네, 맞아요. 되게 웃긴 게요. 옛날에 혼자 나가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너무 많이 편한 거예요. 혼자 쇼핑하는 게 제일 아우, 제일 편하잖아요. 편해요. 예. 그게 유일한 취미의 취미. 아, 맞아요. 제 와이프는 혼자 해외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해요. 제일 부러워. 네, 그러니까 멋있다. 혼자서 유럽 가고. 근데 그게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못 가주니까 그런 거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고 싶은데. 어머 어머, 이렇게 달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오빠는. 난 오빠랑 같이 갈 날을 항상 기다려. 알잖아. 앞에 오빠 표정 봐. 그, 나는 진짜 오빠랑 다닐 날에 대한 사전 답사라고 항상 생각해요. 나중에 꼭 다 같이 와야지라고 생각해요. 와이프는 가끔 해외여행을 혼자 가요 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혼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쵸? 다녀왔습니다. 우리 막내. 이제 큰아들 지금 29이에요. 아우 배고파. 이제 배고프죠. 아무것도 드신 게 없는데.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냥 원래 혼자 먹으면 대충 먹잖아요, 아무데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차려준 사람은 없잖아요. 대우를 나를 해준 사람은 없지만 나 자신이 나를 좀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대접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살아요. 그럼요. 자격이 있죠. 아, 야, 아보카도의 명란. 애들이 다 크니까 와. 전화를 할까 말까. 안 받아. 술놀이 중이신가 보다. 이 사람이 되게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한번 안 할까? 나한테? 어느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아, 안 받으시니까 그냥 포기하시는구나. 다정한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 나를 막 이뻐해주고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당연하지. 아우. 왜 안 나가시고 저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향하는지. 예. 가만 있어봐. 엄마 계시나? 안 궁금하신가? 엄마 저녁 드셨어? 밥 먹었어. 먹어야지. 내가 갈비탕 해줄까? 갈비탕? 어? 갈비탕 내가 해줄게. 기다려. 나 저런 거 처음 봤네. 모르셨구나. 엄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몰래 하겠어. 몰래.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민혁 아저씨한테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서 잘해야 되겠다 해서. 우와. 야 말을 안 들어. 야 60번 틀어봐. 야구. 야 진짜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야구 때문에. 야구 경기 보시려고. 옛날에는 서운함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홀대받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언제 왔어? 어? 집에 있었어? 아이씨. 언제 왔어? 어? 집에 있었어? 아이씨. 언제 왔어? 오늘 왜 집에 진짜 왔으면 사람이 바, 집에 있는데 어? 방 안에 있는데 들여다보고 좀 그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똑같니 그래? 아니. 진짜. 사람이 아무튼 인정머리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어? 관심이 없으시네.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어? 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뭐? 아, 저게 이렇게 중요, 저 뭐야? 야구도 아니네? 야구야. 중요한 경기야, 이게 지금. 이 KT가 요즘 상승세라. 아, 듣고 싶지도 않아. KT가 상승세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곤란하면 딴 얘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방 안에 있는 거 몰라? 어? 어? 방 안에 있는 거 몰랐어? 아, 원래 이 시간에 안 들어오잖아. 무슨 소리야? 뭘 이 시간에 안 들어와? 자기가 이 시간에 안 들어오지.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야구 본다, 이거야? 유지영 감독이 한번 오라 그랬는데. 이야! 유지영 감독이 한번 오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대, 답을 하라고. 무슨 유지영 감독 동문서 답이야. 뭐라 그랬는데. 각자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참. 되게 해맑으시다. 그러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으시다. 아, 무조건 피해요, 저는. 부딪혀봐야 답이 안 나와. 저는 이제 남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 싫은 거지,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주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 얘기가 좀 길어지잖아요. 자기는 지금 야구를 봐야 되는. 아니,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 아, 이겼는지 몰랐다니까. 아, 이겼는지 몰랐다니까. 저 봐, 그리고 얼굴 되게 화난 표정이죠. 저렇게 늘 짜. 아,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잖아, 옆에서. 진짜 저런 사소한 거 갖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 어머. 이게 봐, 진짜 못됐지 않았어요? 나 이게 진짜 못된 거야. 아니, 방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집에 왔으면. 딱 내가 나와 있으면 아니 아 왔어? 어머? 되는 거지 뭘 딱 시비 걸어보고 어머? 잘한다니까? 진짜 아유 따님이랑 막 얘기하고 이럴 땐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막 그래갖고 예. 부러운 게 부부끼리 얘기 한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좀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 할 일이 저렇게 많을까? 아니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다 알아요. 이제 뭐 말로 해야 되나? 그거 뭐 신혼도 아닌데? 원래 옛날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왜 이제야 와서 섭섭하냐고, 서운하고. 서운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 서운해요? 왜 자꾸 서운하다 그래? 안 서운해. 어머. 늘 붙어 있어야 부부고이가 아니야. 늘 붙어 있잖아. 지겨워, 지겨워. 자신만의 삶을 살면서 또 같이 있는 시간도 있고 이게 적절히 해야지. 늘 붙어 있으면 서로 피곤해.